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겨자씨의 비유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 또 오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8에서 19절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준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선입견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가 갖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를 먼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니라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일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는 상관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자라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시에 완성되는 그 세상만 아니라 지금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자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두 번째 오해는요, 좀 천국을 정적으로 또 고요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조용한 나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 오늘 비유는 그것이 오해인 걸 알려줍니다. 매우 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변화되는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다가 보이고 작다가 커지고 그러니까 정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천국에 대한 또 하나 또 다른 오해가 있다면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천국은요, 매우 작게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시각을 교정해줍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몸도 생각하면요, 우리 몸은 여러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의 평균 크기는 0.017mm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되어서 그 세포가 분열되고 분열되면서 각각의 장기를 이루고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세포 하나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겨자씨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직경 한 1에서 2mm 정도,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깨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우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겨자는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에 옆에서 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겨자는 야생에서도 잘 자랍니다. 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바로 옆에 있는 그 겨자 나무를 보면서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본능적으로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도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좋다고 하고요. 무엇을 만들 때도 뭐 동양 최대다, 세계 최대다 이런 말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다리나 길을 만들어 놓고도요, 무슨 대교, 무슨 대로 해서 대자를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도 커야 되고요.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보면 주일날 오전에 다 보이는 예배를 대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좀 그런 것 같고요. 미국에 가보면 그냥 Sunday morning service, 주일 아침 예배, 오전 예배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자를 넣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뭐 큰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작은 것에서 위대한 가능성과 미래를 보기를 즐겨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25장 23절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작은 일에 얼마나 열심 다해 충성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또 주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것도 맡길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작은 일을 어떻게 대했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이 큰 것을 맡길 만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충성될 겁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기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냅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어떤 그룹을 만들고 이만한 규모가 됐으니까 큰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헌신되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됩니다. 뭔가 개혁이 일어날 때도요, 항상 소수에서 시작해서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될 때 어디 시작됐냐면요,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던 무명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 알려지지 않은 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12명의 초라하고 지식이 많지 않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요, 천막을 깁던 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이교 집단과 싸워서 이긴 것은요, 그 유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종들에 의해서입니다. 강하고 타락한 천주교와 싸워서 이긴 것은 연약한 수도사 루터였습니다. 개혁을 일어냈습니다. 형식주의가 만연한 기존 교회와 맞선 것은 무명의 존 웨슬리였습니다. 잘 보면 위대하고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시작되어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요. 우리나라도 일제 그 만행과 폭정에 싸운 것은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싸웠고요. 교회 내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 만행에 맞서 싸우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정통성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약해 보여도 진리가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말하기 전에 나에게 작은 꿈과 작은 신앙이 어떻게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지금 내게 맡겨진 작은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작은 나, 약해 보이는 나의 가능성에 주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작다고 무조건 좋다, 아름답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함께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조그만 씨앗에 생명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라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서 심긴 후에는 자라서, 자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라 보여도, 별로 가치 없어 보여도 봄이 되어서 땅에 묻고 조건이 맞춰지면은요, 성장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거기서 움트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결과는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안받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기도령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지니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너희 중에 그냥 남들 따라온 사람은 다 돌아가라, 용기 없는데 그냥 체면 상군 사람은 돌아가라. 2만 명이 빠졌어요. 1만 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도 많다. 내가 직접 시험하리라. 물가에 가서요, 물을 마시라 했는데 호기롭게 남자답게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떨어뜨리셨습니다. 오히려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물을 핥아먹은 사람, 손으로 움켜진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참 이 선택을 보면은요, 하나님 방법들이 참 신기한 걸 볼 수가 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겠다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셨습니다. 지금도 적이 올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옆에 눈치 보는 사람, 오히려 그런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 전쟁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용기 있게 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군사, 하나님이신 지혜에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힘 버리고 그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300명, 약하지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들이 사용되었습니까? 숫자는 적지만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서 기관이 참 모이는 숫자가 적다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낙심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의의 부대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정의의 부대, 최후의 남은 자,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빈자리가 너무 많사오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기도의 의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기도하면 기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무리, 다수의 사람, 엄청난 규모, 여기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적지만 한 사람일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 헌신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 있는 신앙, 그 사람이 열매 맺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 살아 약동하는 믿음,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겨자씨는 놀랄 만큼 크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겨자는 십자화과의 1년 혹은 2년 초입니다. 재배식물로 씨는 한 1-2mm 정도에 불과하지만 자라게 되면 적게는 1-2m, 크게는 한 3-4m까지 성장합니다. 봄에는 십자 모양의 노란 꽃이 피고요, 씨는 매우면서도 향기로운 맛이 있고 가루로 만들어서 양념과 약재로 쓰고 또 줄기와 그 이파리는 그 채소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유용한 식물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32절을 보면은요, 그 자라는 이야기 나오죠.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가 송지에 갔을 때 직접 겨자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야생에서 자라는 그 가이드가 그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유학한 분인데 이렇게 인수라고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아 이걸 좀 보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야생에서 자라는 겨자예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요 이 겨자를 이렇게 하더니 씨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는데 겨자씨가 진짜 그 깨만큼에서 동글동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분은 훑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훑어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필름곽 있죠. 필름곽의 절반 정도로 훑어왔거든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기숙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도 두세 알 너도 두세 알 해가지고 다 갖고 하고 지금은 한 대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참 보면 정말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가 썩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신앙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교만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육체의 정욕이 죽고 내 과거의 습관을 죽여야 그 희생 위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썩고 희생하는 곳에서 싹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성장이 없고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분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질도 죽지 않고요 하는 행실을 보면 뭔가 죽음의 경험이 없어요. 포기한 것도 없고요. 성격 그대로 남아있고요. 죽어야 성장하는데 죽음의 체험이 없습니다. 아 그럴 때 이유를 알게 돼요. 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분들은 꼭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탓을 하면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남을 죽이려 듭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DNA를 받은 우리도 죽어야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못하는 거죠. 또 씨앗은요 시험을 겪고 이겨내야 됩니다. 싹튼 후에 더 크기 위해서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서 물이 공급되고요 흙에서는 양분이 공급되고 햇빛도 공급되고 여러 사람이 도움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혼자 이겨내야 할 요소도 있습니다. 돌멩이를 나뭇가지를 바람이나 환경을 이겨내며 자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기필코 자라서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견디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 있어도요 오히려 힘있는 능력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시험이 오히려 그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자라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 안에 심겨져서 나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서 기필코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고요 가능성은 주어져 있는데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 함안 지역에서 이 발굴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옛날에 연못자리에서 씨 하나가 발굴됐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씨입니다. 저 씨가 무슨 씨인지 모르시겠죠. 저 씨가 어떤 씨냐면요 연꽃이에요. 근데 저 안에서 환경이 되지 않아갖고요 무려 700년 동안 저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 모습 그대로 70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저 씨앗을 한 8개인가를 했는데 그 중에 건강한 놈을 갖다가 그 씨를 심고서 자라게 했어요. 환경을 조성해줬어요. 그 결과 뭐가 태어났냐면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꽃이 피어났습니다.
연꽃이 피어났어요. 저걸 아라홍련이라고 하는데 그 고려시대 불화나 탱화에 나와있던 아래쪽은 하얗고 갈수록 분홍색 빛을 띠는 요즘은 별로 찾아보기 힘든 그 꽃이 그대로 피어난 거예요. 700년 동안 견뎠는데 그동안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피어나지 못했는데 환경을 조성해주고 잘 가꾸니까 저런 꽃이 피어난 거예요. 이 꽃이 너무 소중해가지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씨앗을 쭉 받아갔고요. 이번에 국립종자원에 연구 보존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연꽃이 발견된 곳에 연꽃으로 이 테마 공원을 조성했어요.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연꽃이 지천으로 펼쳐진 공원이 함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 이야기를 쭉 들으면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저 흙 속에 붙여있는 씨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작은 씨 몇 개가 발견돼갖고요 아예 연꽃 공원을 만들 정도로 지금 성장했는데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만 묻혀있고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고 한 나라가 변화된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저런 복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자라지 못해서 그렇지 내 안에 놀라운 헌신의 가능성,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 굉장한 열매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양분이 되어서 그 씨를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분이 흡수되어서 그 씨앗이 싹트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열심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11조 생활 좋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국은 자라고 자라서 큰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집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어마어마하게 큰 백향목이나 뭐 플라타나스같이 그 두꺼운 나무나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1, 2년생 풀인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 은행나무같이 오래 사는 나무도 아니고 왜 하필 저 약한 씨를 선택하셨을까? 이분이 참 감사할 일이죠. 천국은 위대하고 큰 씨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생명력 있는 씨앗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1, 2년생 풀인 걸 생각해 보세요. 1, 2년 동안 씨를 내고요. 그 씨를 뿌릴 때 또 다른 씨가 자랄 겁니다. 바로 신앙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우리 가정에 대대로 전승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열매 맺어서 믿지 않는 많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졌을 때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은 계속 열매 맺고 이어져야 됩니다. 서구교회 실패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세대 전승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대를 잇는 신앙의 전승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를 이어서 아버지 때보다 그 아들 때에 더 좋은 믿음이 손자 때는 더 거룩한 씨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놀랄 만큼 크게 자라고요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서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씨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 떨어진 씨가 아직도 발아되지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도전을 주셨는데 아직 시도하지 못해서 그것이 크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가능성의 씨를 보고 열심으로 일하여서 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결실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를 틀로 확장시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열매 맺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늘 통행하시며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